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와 동행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공기업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 선포식인데요. 장애인 선수의 고용을 촉진하고 선수단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에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4월 30일 공공기업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선수의 고용을 촉진하는 자리에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황재현 수석부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공공기관회장과 27개소 민간기업 대표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하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은 서울시 시정 철학이 동행과 맞닿아 있으며 이로써 서울 시민의 삶이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하며 많은 지원을 해주신 기업을 비롯해 앞으로 새로이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가 장애인 선수와 함께하는 동행을 이루어 나간다면 천만 서울 시민에게는 매력적인 기업으로 각인이 될 것입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약자와의 동행 실현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기업 대표자들은 서울시의 모습을 담은 현황판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체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수와 동행하는 매력기업 서울지도를 완성하며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서울 브랜드인 서울 마이소울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쟁력과 스포츠 활동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기업들과의 동행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